17번째 섹션의 주제는 Statistical Office, 우리나라 말로는 통계청이라고 하는 거죠. 통계청, Just One 통계청입니다. 하나의 통계청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OP는 그 자체로 이미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 툴입니다. OP 그 자체가 사실 통계죠. 예. 밑에 뭐몇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죠? 혹은 역사,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the record of past가 되겠죠. The record of past. 과거의 기록은 결국 state의 변화를 기록한 거예요. state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프로그래밍 자체가 state management잖아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은 state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언급드렸었죠. 그렇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기간 동안의 상태, 그걸 보여주는 도구가 통계학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과거를 통해서 어떤 주어진 미래, 특정한 미래 시점을 또 예상하는 것이 통계학이기도 합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도구죠. 그러니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상태, 스테이트를 다알 수는 없어요. 단지 극히 일부분만 볼 수가 있고, 극히 일부분 본 것을 통해서 또한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계청들,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통계청들을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하느냐니까 OP를 통해서 마이너스 하는 거죠. OP로서 하나의 just one statistical office를 구성해보자는 거죠. 하나의 통계청이 됩니다.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계청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완벽한 통계청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OP 자체가 바로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기록하잖아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록된 과거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오픈에이시 플랫폼입니다. OP를 구성하는 모든 펑션들은 과거에 특정한 상태를 기록하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OP가 생성하는 데이터는 또한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머신러닝 모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세상에 어떤 통계학적 도구, 통계층이 OP보다 더 완벽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기능 면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재반 사건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매초당 수십만 건의 이벤트를 기록하고, 그죠? 그리고 한번 기록된 사실은 절대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고, 시간적 순서가 명확하고, 시간적 순서 역시도 절대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고,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메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머신러닝 모듈이 내장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가장 완벽한 통계학적 도구입니다. OP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통계 서비스, 통계학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기관들이잖아요. 통계청이나 뭐 통계연구소들이나 이런 기구들을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의 0.1% 미만으로도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계청, 그죠? 인터내셔널한 통계청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P는 그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통계학적 도구로 태어난 도구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이퀘이전입니다. 과거를 인풋으로 하는 아웃풋이 미래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인풋의 양이 과거로부터 수집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내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할지 못할지, 혹은 내가 3년 뒤에 결혼할지 말지, 그리고 5년 뒤에 아이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모든 미래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거의 연속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정확히 산출되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특정한 미래 시점에 특정한 이벤트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과거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인풋 값들을.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사건, 모든 이벤트를 다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미래도 완벽하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론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런 결정론적 세계관을 믿든 안 믿든 어쨌거나 과거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인풋 데이터가 많을수록 아웃풋 데이터의 정확도는 상승한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인풋 데이터를 가장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로서 오픈에시 플랫폼에 필적할 만한 도구는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구글이죠. 구글의 검색 엔진. 구글의 검색 엔진과 오픈에시 플랫폼이 수집하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 데이터, 더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할지는 지나봐야 알겠죠. 요약하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 결과입니다. 그죠?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 그죠? 과거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변화해온 스테이트들, 그죠? 그것들의 결과가 통계학이에요. 그리고 OPA는 이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An ideal. 간단히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Just one static office. 그래서 세계 전체 통계청을 마이너스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통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지 코드의 구성을 얼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모듈을 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통계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죠. Statistics 하고 여기다가 처음에 가져올 게 input data, 그죠? 아니 classify 해야 됩니다. classify data.ts 요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오니까 data from market module. 그죠? 마켓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마켓 모듈은 거래 트랜잭션을 다 뭐예요? 그 저기 기록하는 것이 마켓 모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생한 트랜잭션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오리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펑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리턴 값이죠. 그죠? 펑션의 리턴 값을 가져오든가 아니면은 마켓 모듈로부터 거래. 그죠?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펑션이 생산하는 리턴 값들을 다 가져온다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통계 분야에서는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파이 합니다. 클래스파이 데이터 into several categories. 이게 전형적인 머신러닝에서 unsupervised learning mechanism이죠.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카테고리, 우리가 카테고리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 스스로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데이터 혹은 무슨 데이터 등등 각 종류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분류를 해낼 겁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사람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하는 게 뭐냐니까 포뮬러를 구성해야 되겠죠. Statistics Formula. TS. 이게 통계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처리할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코딩을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코딩을 하겠습니다. 전문가적, 통계학적 전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코딩에 참여하시면 수정을 하게 되겠죠. 좀 더 깊음이 있게. 이건 뭐냐니까 특정한 통계 지표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statistical index formula. 인덱스라고 보다는 그냥 formula. 굉장히 많은 formula가 있을 거예요. 요것들은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표에 써 가지고 뭐 GDP를 계산하는 formula가 있고 GNP를 계산하는 formula가 있고 그러니까 뭐 GDP, GNP 이런 것들입니다. GDP, GNP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population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질병,
에 관한 것도 있을 거고 에듀케이션에 관한 것들도 있을 거고 트래픽에 관한 것도 있을 거죠. 이러한 그 다양한 포뮬라 아마 수백 수천 가지의 포뮬라들을 여기서 정의를 할 겁니다. 정의를 하고 다음에 권역도 있죠. reason, statistical reason입니다. 요거는 지역을 분할 해 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the world가 될 거고 다음에 nation, 190세기의 국가들 nation 있고 또 city들이 있을 거고 county들이 있을 거고 그죠? industry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나누는 겁니다. 요 리저널 디비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저널 말고 인더스트리얼 디비전도 있겠죠. 필요하죠. 인더스트리얼 디비전. 요거는 이제 1차 산업. 퍼스트 인더스트리. 세컨드 인더스트리. 그리고 등등으로 나가고 또 세 분류 그러니까 디테일드 인더스트리얼 트리얼 디비전 그러니까 1차 산업 자체도 그 속에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 분류가 돼 있어요. 다섯 가지 클래스 of each industry 전기전자 산업 2차 산업 중에서 전기전자, 전기전자 중에서 뭐 전력생산, 전력생산 중에서 화력, 화력 중에서 뭐 이렇게 딱딱딱 분류가 되는 거죠. 이 분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거 분류표를 만들어둬야지 여기에 맞는 또는 statistical formula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각 지역별로 혹은 각 영역별로. 그렇죠? 그래서 statistical region EV formula와 statistical 칼로 할까요? 틱으로 할까요? 틱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한 글자로 사용하는 게 낫겠죠. 이 두 가지가 연동되어서 각각의 통계 지표를 생성하게 될 겁니다. 생산된 통계 지표를 퍼블리케이션 해야 되겠죠? 퍼블리케이션 이것도 스태티스틱스 앞에 붙여놓을까요? 스태티스틱스 퍼블리케이션 .ts 여기는 산출된, 도출된 각종 various statistics index 값을 계속해서 更신하는 걸로 하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DB도 있어야 될 겁니다. 과거의 statistic DB. Yes.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펑션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산출되었던 모든 통계 지표를 저장하는 거죠. Store all statistics indexes in DB. 데이터 그 자체는 오픈에시 자체에 보관이 되니까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고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가 데이터 엄청나게 큰 데이터 웨어하우스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 통계학적 자료만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그 통계학적 결과 인덱스들을 저장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진 것을 여기다가 구성한다는 겁니다. 요 리전이 이미 있으니까 별도의 국가별로 통계 업무를 할 거는 없겠죠.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일단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뭐 큰 그림은 나온 것 같아요. 큰 그림은 나왔고 이제 필요한 거는 요 포뮬라 부분인데 statistical formula들 요 포뮬들 각각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데 요게 아마 가장 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펑션 일단으로 대충 얼기를 잡았습니다. 얼기를 잡았는데 대부분의 작업은 요 세 번째 펑션 여기에서 이 작업이 아마 90% 이상의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10% 정도 그죠? 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별도의 DB 요거는 statistics DB인데 요거는 별도의 수풀에다가 그죠? 수풀에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DB shall be stored in each spool.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에 할당되어진 도시를 어느 하나의 도시를 컨트롤하는 수풀에는 그 도시에 관련된 통계학적 인덱스가 저장이 되고 어느 한 국가를 커버하는 수풀에서는 해당 국가와 관련된 통계학적 인덱스를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잡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죠. 왜냐하니까 OP 자체가 이미 통계학 그 자체죠. OP 그 자체가 통계학의 원천입니다.